천공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을 언더커버 형식으로 또 한번 공익제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이따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재미평화통일운동가 공익제보자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박영선 언론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윤석열, 김건희, 최원수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박승복 대표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는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만화고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가방을 받은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건희 여사는 숨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모습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영부인은 숨고 그리고 변명은 대통령의 몫이 됐습니다. 최근 KBS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람을 박제라게 대하기 어려워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에 대해 사과는 없습니다. 도무지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그리고 독일을 덴마크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방 4일 전 갑작스럽게 여러 여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의 정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영부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위 영부인 문제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까지 그야말로 조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영부인과 그리고 그런 영부인을 두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잘못을 덮기 위해 끝내 해외 순방 일정마저 연기하는 이 정권 대한민국을 대체 어디까지 망칠 것인지 이제는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차례입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이 오만한 정권에 경정을 울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구 의원님 항상 제들과 함께 투쟁에 선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또 여러 기자님들께서 좀 이따 최재형 목사님의 입장을 많이 경청해 주시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마이뉴스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임생식당TV, 대박영선TV, 그리고 민기자TV 등에서도 생방송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함께 봐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처음에 이 디올백 공익제보 폭로를 할 때부터 그리고 천공의 위험하고 무모한 국정개입 의혹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도 하고 추적도 하고 규탄하고 고발되어 오신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입니다. 김건희 씨가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서 오찬도 하고
대담도 나눴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65일간 참 많이 참으셨죠? 그동안 사실상의 가택연금에 해당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활동을 못 참고 재개를 하려나 봅니다. 그동안 명절 때도 시장에 가서 대게 이름도 붙여줘야 되고 떡볶이 납작만두도 먹어야 되는데 또 해외에 순방 가서 멀티샵에 가서 호객도 당하셔야 되는데 그것 못하셔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김건희 씨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활동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왜 이 범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수사받지 않고 침묵하냐, 침묵하면 그 죄가 없어지냐라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수사기관이 박절하지 못해서 차마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 배우자가 먼저 선뜻 나서서 박절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가서 냉정하게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제 대담 그곳에서 사실상 뇌물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알고 계신 거죠? 대통령 부인이 가족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당장 인지한 순간 신고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뇌물 공동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영적인 존재고 매일 클래식 듣고 도사와 삶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오다가 재밌는 현수막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주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술에 빠져 살고 누구누구는 뇌물에 빠져 산다라는 현수막을 오다가 봤는데요. 그것이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세은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말씀 듣고 최재형 목사님 입장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앞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금품순수, 부정청탁, 뇌물 이런 용어들 누가 주로 듣는 말입니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결정권자들이 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땀 흘리는 노동자, 서민들 절대 명품백, 뇌물 가지 않습니다. 뇌물은 인사권, 수사권, 인허가권, 조사권, 공적 결정을 변경하거나 변경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하거나 만나거나 사적 관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친분 소개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가까운 사이에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 법체계에서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취한자들, 권력에 젖어있는 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술에 취해, 권력에 취해, 모에 취해 이런 취한 자들에게 부정부패와 날파리들, 부패들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역대 대통령 가족들 관련 그리고 측근 관련한 재임 중 수사와 조사와 구속 등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아끼던 아들들 재임 중에 수사했고 구속시킨 역사가 있고 역대 대통령들 형님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고 수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도 재임 중에 특검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는 재임 중에 탄핵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의 대한민국 법은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혐의 모든 법들을 더 상향화했고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주가 조작 23억으로 수익을 냈음에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고 명품백 샤넬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습관적으로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기소도 수사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한 공직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또한 공직자의 부인입니다.
수사 대상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취해법권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1년에 형사사건으로 수사받는 공직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연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공직기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지요? 민생 파탄으로 지금 현장에 반찬을 훔치고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치는 민생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처벌받고 있습니다. 1만 원 미만 절도가 250%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샤넬에 디오르에 정말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피해자라고 정치공작이라고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은 또 전 국민의 전파를 낭비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비정상의 나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비정상의 나라 우리 국민들 꼭 심판해 주시고 바로 세우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평론님 감사합니다. 독일에 안 간 이유가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을 못하는 김건희 기획자도 못 건네는 안동훈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니까 독일에서 당신들 왜 무슨 독일이 잘못이 있다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한 거야 하고 따지고 디올백 그렇게 막 받는 거 괜찮냐고 우리 독일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데 그 디올백 여사가 또 독일 왔다라고 또 대서특필 될까 봐 이 두 가지가 무서워서 독일 순방을 4일 앞두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취소했다 이런 세간의 풍자까지 나옵니다. 이 권력의 타락 이 권력의 이 참을 수 없는 부질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거 어찌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걸로 고통을 받고 국격의 하락을 온몸으로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예,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할 말씀 많으신 분이 있겠죠. 재미 평화통일운동가 최재흥 목사님께서 입장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그리고 설 연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한 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 목회자들이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정권에 아부하는 그 성명 규탄서를 제가 저의 입장을 또 발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속인 천공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내용을 지난 설 연휴 때 저희 서울의 소리가 커튼 뒤에 천공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0분짜리 영상물이 방영이 됐는데 국민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공과 대통령 부부의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저의 입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설 연휴 동안 KBS 대담을 통해서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또 분통, 실망과 허탈, 자괴감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그 좌담회를 반박하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신고인입니다. 그 어떤 피신고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는 언론 대담을 통해서 조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대수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타자화하고 제3자처럼 이 사건을 다루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궤변과 합리화를 한 것을 볼 때 저는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지혜롭지 못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뿐만 아니라 샤넬 화장품 180만 원, 모두 480만 원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청탁이 됐든 대가성이 아니든 100만 원 이상, 매 회계년도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배우자인 공직자는 반드시 감사원, 권익위,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영상을 통해서 폭로하게 된 것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공익 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수가 무려 90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게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 오염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공정 고래를 하면 그 장면을 촬영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역시 포상을 받습니다. 상거래 담합행위, 병무비리, 무허가 의료행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 식품,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부정선거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고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자를 영상물로 찍어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이고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저는 영부인의 부정부패 현장을 증거 제집을 통해서 국가기관과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알렸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혹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 신고 내용, 폭로 내용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정밀수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직까지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아지십니까? 특별히 많은 극우 세력들이나 국힘당 대통령실 측에서는 저의 이런 공익 제보를 두고 공작 정치니 몰카 공작이니 이런 용어로 저를 비하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음 대기자들이
양 손에 손에 명품 백을 들고 명품 그 쇼핑 가방을 들고 유명한 백화점의 선물들을 사서 제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것입니까? 국힘당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해명하실 겁니까? 그것도 제가 동원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공작을 꾸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1월 7일 날 함남동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대통령께서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낮 11시 30분경에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고급 소나무 분재 기본단가 1,000만 원 이상의 그 소나무 분재를 학교 로고가 새겨진 트럭에 싣고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 그 초병들의 안내를 받아서 한남동 관저의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차량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이 폭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저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부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남동 관저는 두 사람만 살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강아지 애완견들과 수발 들어주는 그런 극소수의 비서 외에는 대통령 내에만 사는 곳에 이런 고가의 뇌물성 선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영부인은 커머나 콘텐츠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올 핸드백 사건 이전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올 핸드백 사건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커버나 콘텐츠의 대표로서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업체로부터 많은 협찬과 후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30개 업체로부터 내가 암흑의 검사 간부의 부인인데 우리 전시회를 협찬해달라고 할 때 그 어떤 기업의 총수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협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은 검찰 권력을 잡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도 그 사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은폐되고 덮어지고 넘어갔는데 과거는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을 했다면 그러한 나쁜 행동들 그러한 불법을 근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제 다음 적견자들에게 그 명품과 많은 선물들을 병원처럼 은행처럼 대기자들을 세워놓고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상적인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저로 이사가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탄을 받고 특검을 받아도 마땅한 범죄 행위인 것을 저는 고발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하여 대통령실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저는 그 명언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 영부인들이 소환되거나 현직 영부인이 소환된 일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130억 비자금 관리 문제 때문에 2004년도에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참고인 소환을 받았어요.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부산으로 소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도 내곡동 사조부지 매입 관련해서 특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성역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검찰 조사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권 분립의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목회자들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기청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당대의 권력과들과 자본과들과 부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했고 그렇게 올바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질책을 하고 호통을 치고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었고 또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세례요한은 헤롯 임금, 권력자 헤롯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을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적해서 그는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교회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미교포인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종북으로 몰아가고 간청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임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그 무속적인 본인의 종교적 판타지와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국정농단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친 가운데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법 강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고 국정의 오더와 미션을 줘서 지금까지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개입한 것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천공을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시간 동안 세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설날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음 2차 공개가 남아있고 본 방송이 또 남아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통일은 내년 2025년 가을에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국정 정책을 대통령 측에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은 그것을 지금 국정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달 2025년 2월 5일 날 김홍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자유북진 정책, 자유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열면서 북을 라디오로 심리전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북을 자극해서 국직전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공의 그 국정농단을 놓고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새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진법사도 특검으로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일가 아버지 김충식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환 모든 이런 일가족이 얼마만큼 국정에 개입돼 있고 인사청탁 입건 개입에 관여돼 있는 것을 특검으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 사건 디올 핸드백 사건도 제 디올 핸드백 사건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코마나 컨텐츠의 검사 간부 시절에 했던 그러한 많은 후원 협찬을 받았던 것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많은 선물이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저 말고 다음 대기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디올 핸드백 특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검이 더 추가로 쌍특검 외에 더 발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께서 국회 출입 기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KBS의 관제 오용 쇼, 그리고 한동훈이 아예 김건희는 입에도 못 올린 그런 사태, 그러면서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피해자로 몰아가는 국민의 행태 등을 모두 총체적으로 반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김건희 고속도 특검도 김건희 주가적 특검 반드시 재결돼야 되지만 여러 법조인들이 지적해 주는 것처럼 공공지구 부동산 비리와 국세 횡령 그리고 잔고 조작, 주가 조작에서 도로 조작, 이제는 명품 뇌물 받고 인사개입까지 한 의혹,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협찬 뇌물 의혹 이것들 다 묶어서 종합적인 수사와 종합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에 호소 드리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 못해서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욕하고 운동권 잊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로 저열하게 정치 공작을 하던데 이 수없이 많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불법 부당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썼다는 110억이라 된 특수활동비 어디다 갖고 왔습니까? 집에 갖다 줬습니까? 어디 썼습니까? 왜 한마디 못합니까? 그게 정말 더 큰 비리고 엄청난 불법이고 특혜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장시간 저희들 기자회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당 의원들과 최재형 목사님과 저희들이 한 번 더 천공의 국정농단, 국정기구을 추가로 폭로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럼 기자회견 인사드리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여러 그 언론사 유튜브 선생님도 오셨는데 밖에서 추가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하면 그것도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많은 기자님들은 이제 식사로 가셨지만 보니까 우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임센식당TV, 안진걸TV, 박영선TV, 민기자TV에서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금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국회에 저번에 1차 기자회견 때 워낙 큰 반향이 있었고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관심, 그다음에 응원과 지지로 함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농가는 늘 시간상 한계로 짧게 말씀드려서 혹시 말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발언 짧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승모 목사님이 지금 용산 관저 앞에서 두 달 넘게 농성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모임의 대표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 때문에 도저히 말씀 못한 거 있으면 한 말씀도 하시도록 하고요. 박영선 평론가님이나 임세은 소장님도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인생소장 한 말씀 더 하시고, 제 생각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조금 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주 압축하셨잖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건데요. 국가의 여러 가지의 시스템과 절차라는 것이 다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체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마치 정상처럼 느껴지는 희한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방을 가려다가 돌연 취소가 됐죠. 그게 4일 만에 4일 전 취소가 된 일인데요. 골프 약속도 그렇게 4일 전 취소 못합니다. 국가의 외교 관계상 굉장한 결례고 어떻게 취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와대 근무했고 순방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경험에 의하면 4일 전에 취소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도 시간도 늦게 갔죠. 그런데 국가의 행정 수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갈 때는 그 모든 시간 분단위까지 조율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동선이 어떨지, 사전 준비팀이 가서 미리 동선 계획 다 짜고, 시간 다 짜고, 그대로 기계처럼 로봇에 입력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몇 시간 만에 그 지연이 됐고, 지난 엘리자베스 조문 때도 그때 밝혀진 게 천공, 우리 목사님께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천공이 엘리자베스 조문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국가의 운영을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어떠한 무속인이 지시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체계가 전 무너져서 이 부분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독일 간 취소된 부분도 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4일 전에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전 준비팀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미리 가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동선 관리를 하고 거기 있는 외교부 그다음에 그쪽이랑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씁니다. 사전 준비만으로도. 그 사전 준비된 소요된 세금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왜 순방이 취소됐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리슬쩍 어디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국가 일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 목사님께서 말 제가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스페인 국왕 부부가 초청하는 그 연회에 대통령 내외가 입장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하얀 장갑이 긴 그런 걸 끼고 네. 손을 건들건들 이렇게 흔든 적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때 나토 정상회담이었고 대통령 되고 나서 첫 외유였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제가 다녀오자마자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나누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사님, 일국의 주권국가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타국의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총리든 타국의 수반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 내외는 그냥 꼿꼿이 서서 손만 내밀고 악수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카톡 대화도 남아있습니다. 궁금한 분은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교 부분, 국방 부분, 국내 내치 부분, 교육 부분 모든 이 국정 정반이 지금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전 프로토콜을 귀뜸을 해주고 지적을 해줄 정도로 누군가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비근한 예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십몇 년 전에 이미 대통령 청사가 있는 담벼락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급 오피스텔 13층과 5층을 두 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위치한 곳이 용의 꼬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용의 몸통은 국방부 청사고
용의 머리 부분은 한남동 관저다 이래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꼬리가 들어왔는데 몸통하고 머리가 들어와야지 하면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 부추김을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막 청원이 불릴 듯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기 문재인 말기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천공이 한마디 했잖아요. 천막이라도 치고 가서 들어간다고 그래라 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그 발언이 나와서 결국은 국방부에 인수위원회 현판식도 하지 않은 그러한 김영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서 국방부를 쳐들어가서 방 빼! 이런 폭력을 저질렀고,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사시는 거기 쳐들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여사님, 그 장관의 부인 여사님을 밖으로 불러내서 수치를 주면서 나무도 잘라라 못도 잘라라 이러면서 거기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용산시대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 용산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5,500만 명의 국민들을 정말로 불안과 초조, 전쟁의 그 위기 속에 공포감을 놓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지정학적 혹은 분단 상황에서 어떤 전시 체제에서의 대통령, 국가 통치, 국군 통수권자가 위치할 그런 나대지에 국방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거쳐갔고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곳을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하 핵 시설물이 방어가 되는, 핵무기가 투하돼도 미사일이 투하돼도 끄떡없는 그런 벙커 요새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지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책 없이 그곳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를 보면 통탄한 마음,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로서. 왜 그러느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우편번호가, 집코드가 90057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용산 미군기지 그 지역의 에어리어가 9000로 시작됩니다. 모든 미군 부대, 미군 레이더기지, 미군 캠프, 탱고, 오스카 이런 지하 벙커 시설, 이 모든 또 해군 시설 이런 거는 샌프란시스코 영토나 캘리포니아 영토라고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 국정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이거는 국민적인 수치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탄핵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반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인가요? 어디? 연합뉴스. 예. 저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연합뉴스가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하는 시절부터, 출마해서 공약을 하고 유세하는 시절부터 제2부속실, 특별감찰실, 민정수석실 이 세 개 부서를 아예 폐지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천공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천공의 지시를 받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외에 이명박 대통령, 많은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선 실세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세 기관을 애초부터 폐지하고 천공의 수렴청정을 가감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산 이 에어리어는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자기만의 영지요 성지로 여기고 자기만의 종교적 판타지와 교리가 구축된 그곳에 애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불러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국정을 정책을 천공발 정책 아무런 정체불명의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상하다 할 때 알고 보면 천공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설날 천공의 성 커튼 그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어서 또 조만간 또 2탄이 계속 방영이 될 것입니다. 천공 관련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본방송이 있습니다. 취재한 것이 들어가는 본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최재 목사님이 두 번째 국회 오셔서 원없이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또 아쉽겠지만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동안의 온갖 그 본부장과 비리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이 비선 무속 비리 사이비 무속인이 정말 국정농단 국정개입에 했다는 증거나 의혹과 정황이 너무 많다. 이 부분도 반드시 언론인들의 추가 취재와 저희들의 대응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좀 한번 해줘요. 마무리하시죠. 아 목사님요? 예 목사님 마무리 1분 하시고 마무리한다면 그럼 목사님 뭐,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뭐, 끝나면 밥 먹는 시간뿐이 없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급한 분은 가는 거고 아까 얘기한 3개 주요한 기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특별감찰실을 폐지하고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음껏 자신의 가족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측근들을 동원하고 또 커버나 콘텐츠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이러한 언더커버 형식의 이런 취재가 아니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카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북한의 대남 공작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비방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오마이TV, 민기자TV, 서울의 소리, 임세은 식당TV, 안진걸TV, 대박영선TV 지금 생방송하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